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인 CES 현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서울 디지털 재단의 강우식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뵙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뵙고 여기서 뵙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작년에 뵙고 한국에서 보고 또 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알기로 재단이 네 번째? 네네. 이제 CES에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엔더믹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네. 됐잖아요. 그래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이제 2020년 네. 그리고 22년, 23년 네. 그리고 이제 21년 코로나로 왔는데요. 네. 이번 현장에 이제 세 번째 네.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네, 네. 근데 매년 날로 저도 이렇게 발전하는 게 눈에 띄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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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네. 기업도 훨씬 늘어나고 아. 또 혁신상 수상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저도 훌륭한 성과가 눈에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좀 벅차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좀 그래도 오늘 인터뷰 하니까 디지털 재단이 어떤 곳인지 네. 짧게 한 말씀. 네, 서울 디지털 재단은. 네. 그야말로 이제 서울시의 네네네. 디지털 전환의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요즘 말하는 뭐 AI, 빅데이터, 메타버스를 네네. 활용한 네네. 서울시의 과학과 행정. 네네네. 그리고 오늘 여기 같은 이제 전시관의 네네.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제 지원. 네. 그리고 어르신에 관련된 네.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아. 디지털 포용교육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네. 그야말로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 타워다. 이제 네네. 그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재단,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 네. 그 다음에 서울산업진흥원 이렇게 예, 같이 예. 해서 K-스타트업 공동관으로 이렇게 참여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스타트업 관인 것 같은데 어떤 좀 시너지가 있는지. 네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서울시와 네네네. 또 이제 중기부가 네. 통과방으로 최초의 네네. 협업이죠. 네네. 뭐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협업 속에서 많은 가치를 네네. 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번에 네. 선발된 서울시에서 이제 20개 기업이 네. 선발이 됐고 네. 20개 중에서 5개 사가 이번에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혁신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CTA에서 그렇죠. 인정했다는 거니까 그야말로 대표성을 띠는 아. 네네. 그리고 이번에 전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좀 숫자가 틀리지만은 네. 대략 한 뭐 400개 이상 업체가 왔고 네. 또 그 중에 한 65%가 스타트업들이 왔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이제 스타트업들이 네네.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돋보이고 이런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강한 의욕이 그렇죠. 현장에 모여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한 가지 그냥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올해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예, 해외에서 예, 예.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그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아, 이거 또 알고 계셨군요. 네, 알죠. 네. 이번에 그 11월 16일 날 네, 네,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네. SCWC 아,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어워드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 부분에서 아. 저희 서울이 그야말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2015년, 16년, 2019년 19년. 세 번째 도전을 했고 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드디어 위너가 됐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본상이었고 네. 최고의 위너가 된 것은 이제 이번에 11월 16일 날 바로 저 현장에서 제가 받아서 높이 트로피를 올렸습니다. 저도 사진 봤어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유 너무 좋았고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제 월드컵이 경기 열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 월드컵 경기에서 네, 우승한 네, 아마 네. 그런 기분으로 저는 이게 비유가 돼요. 아. 정말로 서울시가 그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디지털 포용 정책, 아. 그 디지털 약자를 위한 포용이 잘 되고 있다 네, 네. 하는 그 점하고 네. 두 번째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이 네, 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네. 타임즈에서도 최초의 아. 발명품을 선정이 된 아 정말요? 예, 그 두 개가 포함돼서 이번에 상을 받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대표성 띄는 게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서울의 위상, 네, 네. 또 글로벌한 그런 것들이 네.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다 큰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제가 작년 연말에 네. 그 하이서울 기업 페스티벌에 갔는데 아, 예, 예. 그 시장님께서 네. 그 상 받으신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서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예. 좀 그런 좀 이슈였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가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아쉽겠지만 좀 저 네, 서울에 네, 그런 네, 또 네. 사건도 있어 그래서 네, 못 가신 네. 것이 참 아쉽지만 네. 아마 이번에 이제 2022년 네. 지난해 네. 스마트 시티 월 어워드 네. 서울이 수상한 것은 영원한 기록으로 남고 네. 향후 10년에는 다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만큼 권위 있는 상이죠. 거네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입니다. 아, 네.
좀 그 받은 상에 대한 가치를 좀 어떻게 좀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내년 올해죠. 네네. 올해는 또 그 바르셀로나 현장에서 네. 서로간을 좀 크게 확대할 예정이고 또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몇 개 원하는 그런 그 구도 함께 자치구도 포함해서 서울의 그런 우수한 디지털 정책을 많이 소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사님 그 요번에 이제 사실 서울 기업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마침 이 옆에 지금 한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네 이름이 그 스마트스 코리아라는 저 기업인데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그 혁신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아 혁신상을? 예예. 예. 아. 여기서 이제 개발한 그 제품인데 그 치아. 치아 상태의 뭐 충치나 또 치석을 어떤 빨리 그 알아내고 처치하는 그런 거거든요.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앱을 개발하고 또 그 제품 디바이스를 만든 두 가지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저희 무대에서 이렇게 대학도 하던데 소식이 빠르군요. 역시 에이빙 뉴스 화이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니 정말 제가 볼 때 CS 하면 에이빙 뉴스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어제죠 10만 불 계약서를 쓰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인공을 만나 보여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어제 뵙죠. 이번에 그 좀 좋은 소식이 많더라고요. 디지털 재단에서 선정돼서 CS로 나오셨잖아요. 네네.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지 한번. 제가 디지털 재단에서 이렇게 도움 주신 덕분에 여기 와갖고 저희가 10만 불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저희가 제품 나오면 인허가 과정 끝나고 바로 배송하는 걸로 해서 10만 불어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 이번에 또 혁신상도 받았잖아요. 저희가 어떤 제품인지. 저희는 충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충치 진단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 제품에 대해서 가능성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두 개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재단과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 뭐가 좋다? 제가 작년에도 왔었는데 그때보다 디지털 재단 통해서 나오니까 훨씬 더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건 디지털 재단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 바람이 있다면? 이사장님께요? 디지털 재단에서 지금처럼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도움 주신다면 저희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그러면 제가 바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아 건강은 스마트 투어 코리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너무 근데, 잘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역시 그 기업이 잘하시는 것은 그 CEO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스마트 코리아의 그 손 대표 경우는 굉장히 애티튜드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출발이 그게 아닌가.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 또 도와줄 수 있는 태도가 되면 얼마나 도울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사실 좀 국내적으로 많이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CS를 보면 이게 되게 에너제틱하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한국에 스타트업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재단 입장에서 아니면 이사장님이 이제 전시회를 보시고 재단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리딩을 하고 또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는지. 네네. 저는 그 미래를 이해하는 사람이 미래를 리딩한다, 미래를 지배한다는 그 미래학자의 얘기를 한번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 자리는 바로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앞으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어떤 리더나 리더는 기업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이라는 것도 뭐 세계 보편화도 되고 또 그렇지만 계속 끊임없이 또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 속에서 이런 기술을 서비스로 어떻게 이제 실제 고객들한테 활용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어떤 활용적인 그런 부분의 확대성,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는 전 한마디로 어떤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공간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은가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이번 CS 2023에서도 최초로 휴먼 시큐리티 포 올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점이고, 그런 것들은 특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기후변화 이런 재앙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기술로서 다 커버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CS 2023은 창의의 통합적인 공간이다. 여기에서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한다면 사실 좀 그 많은 것들을 좀 얻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의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 그 CS 그 주제 슬로건이 Be in it. 아, Be in it.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몰두 우리봐라 라는 측면에서 현장에 온 만큼 모든 분이 여기에 몰두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어떤 자기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시는 그야말로 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기업 역시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9월을 한번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시스템 왔는데. 그러면 저는 뭐 에이빙도 너무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에이빙 가면 서울 하십시오. 그럼 화이팅 하게.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에이빙 뉴스 서울 화이팅! 화이팅!